겜파란 열차 출발합니다. 띵띵. 잘하셨나요? 예. 그럼 이따 올라와서 인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시부터 같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주변에 계신 이렇게 비가 오는데도 4시 한 반쯤 나 한참 춤추다 왔네. 자, 우리 4시부터 시작해서 바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비가 오는 관계로다가 여러 가지 행사를 좀 짧게 진행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말씀도 좀 듣고 또 여러분들 말씀도 잘 듣긴 하지만은 시간을 좀 약간 제가 단축해서 말씀을 좀 드려달라고 하겠습니다. 아무리 우중이라 하더라도 거리 행진은 약속한 대로 집회를 하네요. 전국에서 오신 많은 애국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산 천안 일대에 계시는 부산의 청년 여러분 함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산 청년 일대에 함께하고 계시는 많은 부산 시민과 부산 청년 여러분, 예, 손을 들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 와중에도 많은 시민분들께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지금 우리 유튜브 진행자 여러분들 양문석 위원님한테도 가고 태극기도 전하고 나 너무 신기해. 저분은 잠시 후 5분 뒤에 본격적인 행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모두 저 무리 입으시고 위에 안전하게 대비하시고 이제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산 때문에 안 보인다. 아, 앞이 안 보여. 자, 비 오는 와중이어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의자를 좀 많이 우리가 배치를 해놨는데 이 의자가 모두 찼어요. 저희는 비가 오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까 굉장히 걱정했는데 역시 진보중도 보수 우리 정말 이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시민들께서 정말 진심어린 마음으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녀님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많이 왔다. 유튜버들 많이 왔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난 뒤에서 이번 부산은 특별한 지역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부산 유튜버한테 민주항쟁으로다가 우리의 역사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민주주의의 토대를 만들어낸 곳이 바로 이곳 부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은 역사적으로 일본과 끊임없이 대결했던 지역입니다. 부산분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부산에는 두 곳의 외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외관은 동네에 있었고요. 두 번째 외관은 지금 부산역 앞에 초량동에 있었습니다. 초량외관이라고 하고 있죠. 저는 역사를 전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부산 외관에 대해서 예전에 좀 깊게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 외관은 사실상 일본의 일종의 첩보전 전략지라고 할 수 있죠. 바로 부산 외관 안으로다가 수많은 밀정들을 보내서 조선의 사정을 영탐하려고도 했었고 와, 또 특히나 부산 내보다 부산 그리고 창원 이곳을 우리가 삼포라고 불렸는데 이 지역에 있는 백성들을 정말 괴롭혔기 때문에 당시 부산에 있었던 많은 의협심 어렸던 부사들이 이들 외부들과 끊임없이 대결했던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 부산은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 일본과 끊임없이 싸워왔던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뛰어난 민주인사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였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의 민주적 평가는 지금 계속 새롭게 조명되고 있습니다. 하나회를 척결하고 금융실명제를 만들고 여기에 더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통해서 일제의 잔재를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했던 분이 바로 김영삼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 역사 바로 세우기를 했던 김영삼 대통령의 그 정신을 갖다가 윤석열 현 대통령이 완전히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강제징용과 관련된 배상 문제를 일본에서 독도문제까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 일대에 있는 제7번구가 일본 손으로 넘어갈까 정말 걱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이 바로 오늘 좌우 중도 진보 합작 그리고 보수들 모두 연대하자 집회에서 이분은 양문석 팀에 나오신 뜨거운 노력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오늘 역시요 정부의 담을 해결해 주시 잘못된 나라에 잘못된 이런 국정 상황을 타개하는 좋은 네. 양문석 팀이 구독자라서 우리 세 분 오늘 역시요에서 음식업자가 맨날 양문석 의원한테 양문석 대표님 그리고 정대택 네? 대표님 그리고 안혜옥 선생님 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인텐데 양, 원래 음식 먹다가 구박 안 하거든. 음식 먹다가 구박하는 건 쌍놈이거든. 근데 양문석 위원은 자꾸 음식을 먹다가 구박을 하더라고요. 알콩하게 네 자꾸 구박을 하더라고요. 알콩 당하려네. 네 음식 먹다가 구박하는 건 얘가 이제 예 이곳 집회에 참석해 주신 부산 시민 여러분 네, 부산은 원래 민주도시였습니다. 과거 박정희 유신 덕수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해왔던 그런 도시가 어쩐 일이지 국민의 집에 속아가지고 지금은 많은 분들이 보수라는 허명 아래 윤석열을 지지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윤석열이 대한민국 사람입니까? 일본 사람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3.1절 날 확연히 그 정체가 드러났죠. 3.1절 날 대한독립만세도 못 부르고 예, 3.1절 기념사에 보다시피 윤석열은 앞으로 여러분은 윤석열 대통령수 이렇게 부르지 말고 일본 종독실로 그렇게 불려줄 수 있죠. 네! 일본 종독에 불과한 윤석열을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그냥 불러주셨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 끌어내려야 되겠죠. 어떻게 일본 놈을 애비가 일본 장학생 일원으로 밀정이나 같은 애비 밑에서 자란 윤석열은 골수까지 진일물이 들어가지고 일본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 옵니다. 예, 이대로 가다는 독도 아니라 제주도까지가 더 버틸 기세예요. 특히 부산에는 주산업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방류하면 여러분 부산 주산업 오시는 분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망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한마디 못합니다. 왜 못할까요? 예, 징용 문제 해결도 이렇게 하고 핵오염수도 못하고 독도에서 연합훈련을 일본과 하고 있는 이런 상황 예, 영토를 침탈하는 일본에 대해서 예, 파트너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물론 파트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자들이라는 행위에 우리가 강력히 항의도 하고 맞대응도 하면서 파트너를 해봐야지 무조건 일본 굽혀가지고 일본에 대해서 일본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게 파트너입니까? 그렇습니다. 윤석열은 일본 종독에 지나지 않는 신기를 배국무입니다. 이완용보다 더운 이런 내국무를 우리가 더 이상 그냥 둘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보수와 진보가 정도가 함께 보이신 거죠. 그렇으나 오죽하면 고수라는 분들도 예, 윤석열은 끌어내야 된다고 이런 집회를 주최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예, 윤석열 끌어내리는데 옆에 계시는 정대태 기장, 안혜옥 기장, 또 늙은이 산총사가 열심히 끌어내리는데 앞장서 되니까 여러분들 함께 따라오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목숨을 걸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끌어내서 깜뽕으로 보내는데 앞장서도록 여러분들 응원해 주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우리 김평도 윤석열을 하루빨리 끌어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 인수단을 우리가 뽑아서 대한민국 우기를 빨리 벗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윤석열은 일본 종독에 지나지 않는 친일 배공보다 이한용보다 더한 놈이다. 여러분 맞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윤석열을 어떻게 할지는 제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